일단 지금 APS 홀딩스 종목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PS 홀딩스가 사실 AP 시스템 아시죠? AP 시스템. AP 시스템의 모회사입니다. 지주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AP 시스템하고 이제 APS 홀딩스하고 여기서 이제 합병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그 이후로 이렇게 크게 빠져버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런 주식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역부터 이렇게 오르고 있는 양상이에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서 앞에서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하락폭이 어때요?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3천 원대까지, 그죠? 지금 3,900원, 4천 원이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5분의 1 배죠. 5분의 1 토막이 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렇게 빠지면 80% 빠진 거거든요. 보유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응?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다시 두배 가까이가 반등이 올랐는데, 아직 두 배가 된건 아닙니다. 요 주가를 항상 요런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또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올린다,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올라오는 요 거래량은 뭐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올라오는 요거는 결국에는 합병 그 분할을 아는 애들이겠죠. 분할을 한다는 것을 아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고가 권역에서 바닥에 있던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림을 이렇게 끊어서 보자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윤곽이 이제 드러납니다. 한 번에 이 원파동이 오르고 두 번째 파동이 진행되고 난 다음 죽였다가 다시 한번더 올랐다가,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요 자리가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되죠. 요 자리에 지금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죠? 위에서 끊어먹는 애들이 존재를 하지 못한다, 그죠? 그냥 지금 여기 위에가 지금 저항인데, 요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주가를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더 4천 원대까지 빼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였어요.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면 그냥 죽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락 후에 다시 한번더 들어올리는 여기, 요런 자리. 요런 자리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세력이라 봐야겠죠. 그럼 바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요 정도, 다시 들어올렸던 요런 위치는 뭐가 됩니까? 이제 지지점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서 요 7,000원대 돌파해서 넘어오면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밟고 여기 찍겠죠? 여기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돌파를 한다든지 또는 쉬었다가 돌파를 한다든지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있는 물량, 여기 또 있는 물량들이 돌파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요번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온다면 돌파를 한다고 봐야겠죠. 자, 강하게. 자, 보이시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 7,000원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봉이 형성되죠. 자, 이 양봉을 자세히 보세요.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빠졌다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요 7,0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 구간이 형성됐고 지금 다이렉트로 여기 만 원대 고지까지 찍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더 올라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라 했죠. 돌파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뽑아내는 버리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2016년 1월 달 봉인데 이런 거를 16년 1월 달 봉. 1월 달로 돌려서 우리가 일봉을 잠깐 보면, 자, 요 자리가 아까 전에 얼마였죠? 여기였으니까 14,000원이네, 이때는.
14,000원 때 어떻게 해요? 돌파를 할듯말 듯, 할듯말듯 하다가 빵 한번 치고 그 다음날 팍 뽑아버려요. 이게 뭐다? 결국에는 세력봉이거든요. 나 잡아봐라 봉입니다. 도망가는 봉이에요. 그냥 이 봉에 대해서 이제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걸 이제 따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봉이 여기서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갔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자. 올봉 다시 돌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빵 뽑아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날라갔죠. 그럼 우리가 이 만원대에는 위에서 다 이익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세력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겠죠?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패턴, 여기서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빠졌다, 그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서 반등이 어때요? 상당히 약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반등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또 빠져버렸어요. 어라? 원래는 만원대가, 그죠? 뭔가가 지지가 강해야 되는 자리인데, 강하지 못하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할이라는 변수 자체가 존재하면서, 이 종목 말고도 AP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지분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지금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만 원이 오히려 저항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자, 내려오면서 요 자리, 7,100원대 지지가 한번 걸리는 게 보이십니까? 요 봉에서 밑꼬리가 살짝 내이죠? 여기 시작을 해서 팍 빠졌다, 여기 탁, 요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여기도 7,500원 뭐라 했어요? 지금 7,100원대가. 기술적 반등 자리입니다. 딱 기술적 반등 딱 주죠? 우리가 이걸 앞에서 차트를 보고 끄어놨지만 그 자리가 결국에 지금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다? 기술적 반등이라 했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어떠며? 거래량도 많지 않아요. 거래량도.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 차트 안에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있는데 다만 이 변수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급한 돈들은 이미 빠져나갔던지 또는 AP 시스템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흘러내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개인 투자 죽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자, 피가 말리죠.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 어떻습니까? 피가 말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딱두 번, 7,240원에 또한번탁 쳤어요. 오늘 또 강하게 쳐졌죠? 7,150원인데 요 자리를 또다시 강하게 쳐줬고, 요걸 분봉으로 볼게요. 자, 보이세요? 7,150원. 7,150원. 분봉상에서 어때요? 딱 맞게 또탁 그림을 또 이쁘게 그린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에 딱 올리죠. 네. 이건 무슨 뜻이냐? 더 간다고 봐야 됩니다. 더 간다고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한번 맞고 또다시 한번더싹 굽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서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이 자리 만 원대까지는 한번 슈팅을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 상황에서 이걸 갑작스럽게 죽이는 것은 그림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그려질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쉬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면서 저는 만 원대까지 좀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